미국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하고 다른 점은 우선 다운 페이먼트 조금하고 융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체파 프로그램 쓰시게 되면 1% 다운으로도 융자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5% 다운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융자 브로커 하신 분들한테 3.5% 다운 물어보시게 되면은 해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3.5% 다운 잘 안 써요, 한국분들. 나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MI 비싸다고 생각하고 안 쓰고, 두 번째로는 이자율이 조금 더 세니까 안 쓰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집 살 수 있으면 그거에 맞게 집을 구매하시면 돼요. 조금 줄여서 구매하시면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디딥다 큰 걸 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다운 페이먼트도 많이 하고 MI도 안 내는 쪽으로 가시면서 집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집이 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는 구매하지 마시고 작은 걸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전세가 없다. 아, 그리고 그 에이전트. 집을 구매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도 커미션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구매한 사람들도. 8월부터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셀러가 커미션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집 보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요즘 집 보려고 그러면은 에이전트들이 먼저 계약하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계약서 쓰자고 그러죠? 무슨 계약서 쓰냐면 Exclusive Buyer Contract 쓰자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 집을 보여준 에이전트가 오퍼를 써주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는 나하고만 다음 3개월 동안 일하겠다라는 Exclusive Buyer Agreement를 써요. 그리고 그 커미션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2.5%를 받겠다 또는 뭐 2%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이 만약에 셀러가 커미션을 주는 집이라고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커미션을 안 주는 집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불짜리 사는데 2.5% 커미션 주는 걸로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셀러가 커미션 안 주는 집이야. 그럼 얼마를 내셔야 돼? 25,000불을 내셔야 되는 거야, 에이전트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전에는 이거 바이어분들이 지불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바이어들이 지불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에이전트 커미션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까지 다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3.5% 다운 했어요. 그러면은 바이어 에이전트 2.5%예요. 그럼 6%죠.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가 얼마 나와요? 클로징 코스트가 뭔지 아세요? 난 클로징 코스트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 손 드세요. 괜찮아. 네. 클로징 코스트가 뭔지 모르는 거 당연하지. 클로징 코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실 때 그 다운 페이먼트 외에 서류 처리 비용이에요. 그 서류 처리 비용에는 에스크로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타이틀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또 HOA에 줘야 되는 돈도 있고 또 세금 미리 내시는 것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또 융자 회사에서 차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잡단 게 많아요. 근데 요게 한 2%가 돼. 그러면은 6% 다운 페이먼트 플러스 에이전트 커미션 플러스 2%예요. 그럼 8% 내셔야 돼. 3.5% 다운을 하셔도.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사는데 8만 불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 다운 하면 어떻게 돼요? 20% 다운? 그럼 20% 다운 플러스 2.5 플러스 2%. 그러니까 24.5%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사게 되면은 24만 5천 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집 살 때 제발 큰 거 사지 말라고. 월 페이먼트 줄여라. 그겁니다. 필요 이상 사지 마라. 내 집 살 거면은 렌트하는 부동산 보듯이 내 집을 사라. 요거예요. 자, 집 구매 순서 볼게요. 융자 가능금액 측정. 자,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융자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 먼저 보죠. 전혀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한 달에 페이먼트 낼 거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집을 먼저 외워. 한 달에 만불 낼 거라고 하면 그 집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야. 만불 내더라도 살 사람 있나?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월 페이먼트가 얼마 되는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월 페이먼트가 어떻게 바뀔 건지, 또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집 쇼핑을 하세요. 그리고 집 쇼핑을 해요. 그리고 집 쇼핑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그때 와서 오퍼를 넣어요. 오퍼 넣고 나면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퍼 넣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퍼 한 10개 써도 미끄러지신 분들 많아요. 미국 부동산은 옥션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한국처럼 나 네 집 살게 한다고 계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퍼 쓰시는 거를 아끼지 마세요. 10개건 20개건 마음에 드는 거 오퍼 다 던져요. 예를 들어서 나 저 집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오퍼를 써요. 어떤 오퍼를 쓰느냐, 마음에 드는 가격에 오퍼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70만불 나왔어. 나 70만불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65에 오퍼 써. 65에 만족하겠어요? 네. 그럼 65 쓰는 거지. 근데 70에 나왔다고 무조건 깎으려고도 하지 마요. 본인이 좋으면, 본인 70에 좋잖아? 다른 사람도 70에 좋은 거야. 올렸어야 돼. 놓쳐도 아깝지 않은 가격에 써야 돼. 놓쳐도 아깝지 않은 가격.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저거 72만원 사갔는데요? 아, 나 그 72만원 살 거야. 아까워. 솔직히 답은 이거야. 놓쳐도 아깝지 않은 가격보다 만불 더 써야 돼. 놓쳐도 아깝지 않은 가격보다 만불 더 쓰시면 돼. 만불에 놓치지 마요. 일반 상황에서 만불 크지. 근데 한 달 페이먼트 50불도 안 해. 어디 둘이서 나가가지고 설렁탕 두 그릇 시켜 먹잖아. 50불 넘어. 그러니까 설렁탕 두 그릇에 내 집을 놓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집 나오면 만불이면 3만불이면 본인들이 그동안 집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은 벌써 어느 정도 그 동네에 감정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전에 집 이거 썼는데 놓쳤어.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 집을 가져와야지. 그냥 무조건 더 싸게 살려고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써. 지금 놓치면 후회해요. 지금 집 놓치면 후회해. 내가 단연컨대 여러분 3년 후에 오늘을 봐요. 오늘이 쌌을 테니까. 3년 후 더 비싸졌을 거예요. 오퍼 쓰는 거 뭐 하나 두 개 넣고 아 내 오퍼 정해졌나 이거 하지 말고 10개 써. 동시에. 그리고 셀러들이 액셉트 했다고 해도 디파짓 안 넣으시면 돼. 나 너 거 안 해. 캔슬. 그러니까 그거 오퍼 쓰는 거에 너 거 먹지 마. 야 너랑 계약할래. 새 집에서 연락이 왔어. 그럼 고를 수가 있잖아. 원하는 거. 근데 오퍼 두 개 써놓고 한 집에서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 아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오퍼는 많이 쓰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싼 가격에 오퍼 쓰면 돼. 마음에 드는 건 더 쓰시고. 자, 우리나라 에스코를 열어요. 에스코가 뭔지 아시는 분? 에스코가 뭔지 모르는 사람? 손 안 드신 분들은 내가 질문할 거야. 에스크로라는 것은, 맨날 에스크로 연다, 뭐, 닫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에스크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 에스크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에스크로 회사를 사용을 해야 돼. 구매를 할 때, 판매를 할 때 그 에스크로 회사를 써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왜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 구매하실 때, 디파짓 집어넣죠. 디파짓이 뭔지는 알아요? 계약금.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만불 넣어야 돼. 셀러가 그래 집 팔게 뭐 70만불에 팔게 하고 계약서 왔어. 그래 나 70만원에 살게. 서로 계약이 됐어. 야 만불 계약금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부터 구매 시작한 거야. 그럼 만불 누구한테 줘요? 에스크로한테 준 거예요. 에스크로는 누군데? 에스크로한테 줘. 에스크로는 일반적으로 셀러가 지정해요. 셀러가 지정한 중립회사예요. 그 중립회사한테 돈을 줘. 셀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계약서 보내고 거기다 만불 디파짓도 집어넣고 그럼 그 에스크로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에스크로 회사는 양반 간의
같은 얘기를 해야지 진행을 해요. 우선 양반 간에 셀러와 바이어가 같은 얘기 했죠. 70만에 팔게. 그리고 만불 티파진 넣을게. 그러면은 그거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그 에스크로 회사가 중립적으로. 그래서 만불 받아놔. 에스크로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받았으니까 셀러한테는 우리 에스크로 돈 받았음. 그러니까 이제 판매 시작하세요. 그리고 바이어한테도 판매 시작하세요. 지시가요. 그러면은 바이어는 이제 그 집을 정말로 구매하는 단계를 거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집 인스펙션. 집 인스펙션은 뭐냐? 그 집에 잘못되고 잘된 거, 또 보지 못했던 거, 또는 셀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행동이에요. 지붕도 볼 거고, 플럼도 볼 거고, 전기도 볼 거고, 뭐 부서지진 않았나, 뭐가 코드에 맞지 않는 건 있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인스펙터를 하이어해서 집을 보게 되죠. 인스펙터는 보통 5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나가요. 그돈 누가 내야 돼요? 바이어가 내야 돼요. 그돈 만약에 에스크로 깬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어로서 커밋먼트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그리고 인스펙션은 에스크로 열고 7일 이내로 하세요. 기간은 17일은 주지만 7일 이내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다알수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셀러와 리페어 리퀘스트를 17일 이내로 협상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문제 있는 거 인지하시고 난그 문제 내가 알아서 고칠래. 하셔도 돼.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난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건 셀러 고쳐줬으면 좋겠어. 난 이거 몰랐던 사항인데. 그러면은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청을 해줬다고 들어주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에스크로 깨도 되고. 협상이 없죠. 에스크로 취소. 인스펙션이요? 못 돌려봐요. 집에 인스펙션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나왔어. 취소해줘도 돼. 아니면 셀러가 고쳐주기. 아니면 셀러가 구매 금액을 조정해주기. 또는 크레딧 주는 방법도 있어요. 크레딧은 뭐냐면 가격은 깎지 않되 5,000불을 에스크로 상으로 돌려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데 써. 이제 그걸 클로징 코스트를 5,000불 낮추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 비용을 쓰는 데 5,000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아니면 바이어가 내가 와서 고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나요? 크레딧을 제공하는 거는 셀러가 가격을, 그러니까 소드 프라이스를 누가 주줄까 싶고 싶지 않아서 셀러한테는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에이전트가 싫어하겠지. 커미션이 깎이니까. 조금 깎이네. 또는 그 동네의 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지 구매하실 때 보면은 왜 우리가 야 냉장고에다가 뭐 HOA 1년치 내줄게 이런 건 해주는데 집 가격은 안 깎더라고요. 왜? 옆집 파는데 문제가 생기거든. 이 집을 싸게 팔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크레딧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감정사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음 감정사가. 근데 다음 감정사가 왔을 때, 야, 이 집 저거 뭐야, 옆에 집 저거 뭐야, 78만 팔렸는데, 넌 이 집 80만에 사? 이거 80만 용지 안 돼. 78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오면 낭패잖아. 근데 크레딧을 2만 불을 줬어. 그럼 80만에 팔 수 있는 거지. 감정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융자 진행하고 있으면서 감정사를 또 불러요. 감정사는 그 집을 시세를 보러 온 사람이에요. 그 주위 시세를 봤을 때 이 집의 가격이 얼마인지. 누구를 위해서? 바이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행을 위해서야. 돈 빌려주는 은행을 위해서. 은행 돈 뜯겨먹을까봐 지금 감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시세 실질적으로 50만 밖에 안 하는 거를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70에 팔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셀러가 아는 삼촌이야. 근데 이 아저씨가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나한테, 야, 너 이거 70에 사라. 그리고 은행 돈좀 받은 다음에 우리 멕시코로 튀자.
예를 들어서 3.5% 다운을 사는 거야. 그러면 3만 5천 불만 집어넣어. 근데 70에 팔아. 그럼 은행이 뭐 거의 한 70만 불 되는 돈을 셀러한테 줄 거 아니야. 50만 밖에 안 되는 집을. 그러면 셀러가 70 받았어. 그러고 나서 바이어랑 짜가지고 야 내가 10만 불 줄게 그래가지고 바이어 10만 불 받고 둘이서 튀는 거지. 그 집 차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은행이 바보가 되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감정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나와서 그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야 이거 이 옆집보다 비싸 아니면 뭐 이 옆집보다 싸 그러면서 감정을 해주고 감정을 해서 그 집 가격이 이제 서로 예상했던 가격대로 감정가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높게 나온 거는 보통 높게 나오긴 힘들어. 뭐냐 감정사들이 그 집 가격을 높다고 책정을 하는 순간 자기 모가지가 날아갔을 때도 그렇다고 높다고 해서 바이어분들이 더 좋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셀러가 더 좋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보통 집 가격을 시세보다 그러니까 싸게 샀어도 높게 책정해서 주진 않아요. 보통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감정가는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가져와요. 근데 상승하고 있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켓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어. 시장이 뜨거워졌어. 근데 감정가는 지난 6개월 가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감정 가격이 더 낮게 들어오겠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지난 6개월 봤으니까 가격이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가격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하든지 아니면은 크레딧을 또 받든지 아니면은 바이어가 그 모자란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로 메꿔넣어야 돼. 3.5% 다운을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금액을 모자란 걸 메꿔넣을 수가 없어요. 왜? 3.5%밖에 없는데 뭘 메꿔넣어요? 근데 만약에 20% 다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 다운 페이먼트로 가면서 모자란 걸 메꿔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 옵션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 들어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패스가 됐어. 그래서 서로 인스펙션도 하고 마음에 들고 감정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서류 나왔어요. 그럼 융자서류 나오면 이자를 아까 얘기했죠. 이자를 내받기 때문에 융자 승인 후 레이락이라는 걸 해야 돼요. 레이락 하기 전까지는 그 이자는 될 거 아니에요. 레이락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레이락 이제 융자 승인 나왔다 그러면 이제 레이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 나온 날 보통 레이락을 하게 되는데 그 레이락 하는 그 날에 준해서 그 이자율이 또 변동이 됐을 거예요. 에스코 들어갔을 때하고 또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레이락 후 한 일주일 후에 융자 서류가 준비되고 융자 서류 공증사하고 사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바이어는 나머지 잔액을 에스코로 보내고 에스코로는 돈 받은 거를 이제 은행에서도 받고 바이어한테도 받고 이걸 셀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집 문서는 바이어한테 주고 그 다음에 융자 서류 사인한 거는 공증받은 거를 은행한테 주고 그리고 카운티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그 리코딩 해주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에스크로 클로즈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